2014 아시아 음식 문화 축제가 다음 달 4일까지 개최됩니다. 인천시가 인천 아시안게임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의 대형 폐가전 제품을 무상으로 방문 수거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시아의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아시아 음식 문화 축제가 아시아드 주경기장 북측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 기간 동안 열리는 음식 문화 축제. 개최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해 베트남과 인도, 일본, 중국, 태국 등 10개 나라의 대사관과 문화원이 추천한 유명 요리사들이 각 나라의 음식을 선보입니다. 아시아 음식 문화 축제는 아시아 국가들 간의 문화 교류와 화합의 장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유명 요리사들이 직접 요리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평소 맛볼 수 없었던 아시아 각국의 대표 요리들을 만나볼 수 있어 시민들에게도 인기입니다. 광장 한편에는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축제의 수익금을 아시아 저개발국 지원사업 등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중구뉴스 민진아입니다. 인천시가 인천 아시안게임의 원활한 운영 지원과 인천을 찾는 내 외국인을 위해 스마트폰 통번역 서비스인 인천광역시 통역비서 앱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통번역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한국어와 영어, 일어, 중국어별로 인천광역시 통역비서 키워드를 검색한 후 스마트폰에 내려받으면 됩니다. 해당 국가 언어별로 인천 아시안게임과 긴급, 식사, 관광, 호텔 등 18개 분야 5,400 문장의 회화는 물론 아시아 기타 32개의 언어 2,000 문장의 회화 문장이 수록돼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기능도 제공돼 한국어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역비서 앱을 통해 인천을 찾는 내 외국인들의 언어 편의가 증대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 인천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 중구뉴스 민진아입니다. 인천시가 지난 15일부터 대형 폐가전 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수거 대상은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과 TV 등 4대 가전제품입니다. 또 가스오븐 레인지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와 복사기, 러닝머신, 냉온정수기 등 1m 이상 가전제품도 수거 가능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폐가전제품의 모터 등 원형이 훼손된 경우에는 수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 우리 고객님들께서 집안에 있는 폐가전들을 딱지를 붙여서 지정된 장소에 내놓으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기자들이 직접 대구로 방문해서 직접 꺼내서 수거해드리는 제도입니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를 원하는 경우 콜센터나 모바일,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 예약만 하면 예약일에 수거 전담반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제품을 수거한 뒤 지역 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 처리합니다. 그동안 대형 폐가전 제품은 돈이 되는 일부 부품만 판매되고 나머지는 방치팩이 돼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제가 아시는 지인이 인터넷 핸드폰으로 혹시 무상 수거하는 거 있나 하고 알아보고 거기다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무겁고 운반이 어려웠던 대형 폐가전 제품을 배출 스티커까지 구입해 직접 집 밖까지 내놓아야 했던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앞으로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인천 중구뉴스 민진아입니다.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경기 기간 동안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아세안 10개국의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2014 아세안 축제가 개최됩니다. 인천중구청은 지난 7월 6일부터 오는 10월 19일까지 주말 동안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 학무대에서 클래식과 국악, 락콘서트 등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개최합니다. 인천환경공단은 8월 25일부터 오는 10월 5일까지 인천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제7회 맑고 푸른 환경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인천 지역의 하늘, 땅, 바다 등을 소재로 한 자연환경과 환경오염을 비롯해 인천 아시아게임의 친환경적인 모습을 잘 표현한 주제와 관련해 1인당 3점까지 응모 가능합니다.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시실을 오후 8시까지 개방하고 관람 설명은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 기간 동안 강화군과 옹진군, 영종도를 제외한 인천시 전역에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를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의무 시행됩니다. 차량 2부제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영업용 차량이나 장애인 탑승 차량, 결혼이나 장례식 관련 차량은 예외입니다.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가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는 9월 19일부터 16일간 인천광역시 전역에서 개최됩니다. 수영, 양궁, 육상 등 총 36종목의 경기가 펼쳐집니다.